간밤에 잠 깨나 설쳤다죠. 부산에서 통영으로 새벽부터 달려왔습니다. 주말이면 어김없이 한 짐 챙겨 작은 배에 오르는 권홍규 씨 부부. 이제 출발합니다. 바다 건너 저만치에 인생의 보물섬이 있답니다. 여기 학교 있는 데서 여기 노란지. 기분 좋죠. 네. 70가구 남짓 사는 아담한 섬 곤리도. 뱃길로 5분, 몸도 마음도 가까운 섬이죠. 됐다. 차에서 나온다. 차는 없어요. 차는 없고 그냥 차가 못 들어오니까. 저 집은 저구에 개나리 핀데 있죠. 네. 좋습니다. 저. 부부의 주말 휴식처라는 곤리도 맨 꼭대기집. 탈탈거리는 손수레는 필수. 따로 운동할 필요가 없죠. 평생 운동 안 하는데 요 없는 거 그래요? 힘들어. 다닥다닥 집들이 붙어있는 비탈진 골목을 지나 송글송글 땀 맺힐 때쯤 도착했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모아둔 3천만 원으로 산 촌집. 집 안녕. 아이고. 예쁘잖아요. 그죠? 섬에서 집하고 바다하고 붙은 집 요 집밖에 없어요. 그래서 얼큰이 하면서. 서울고 맞죠? 우리 세대는 이게 또 로망이거든. 사실은 솔직히 그죠? 그래도 주말에 쉴 수 있다는 것이. 60평생 밥벌이 하느라 바빴는데 이젠 꽃 피고 지고 계절 흐르는 것도 보며 느긋하게 살고 싶었답니다. 그런데 어째 엉덩이 붙일 새 없네요. 힘드세요, 여기 오시면? 힘들지. 짐 들고 오는 그 자체가. 사실은 좋지. 이게 제가 저 부산에 짐을 지고 심은 거거든요. 수고스럽긴 했어도 지금은 보고만 있어도 푸근한데요. 저 담벼락에 운치가 좀 있죠. 저 중에 있는 쪼개나게 붙어낸 게 그 콩난이라는 거거든. 콩난. 곁에 있는 것들이 부쩍 더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자. 아빠 장갑 한 개만. 이건 내 거 아닌데. 그럼 이거 봐. 아니다. 여기 내 거지. 해부추예요. 봄이다. 혹독한 겨울 이겨냈으니 더욱 귀하죠. 신랑도 안 준다는 부처벌 부추. 도시에서는 시장에나 가야 느낄 수 있던 봄이 여기선 천지 가득. 분배기? 예. 봄이 된 거예요. 봄이. 이거는 일 땅이 좋다는 거예요. 기름지고 이런 데서만 이렇게 나거든. 아, 무섭죠? 처음에는 까하게 했는데 지금은 이것도 이뻐요. 이 기름진 땅의 주인이 어디 부부뿐일까요? 왔다. 많이 먹겠네. 그러니까 아무리 지나 봐야 주인이 누구냐 하면은 고라니. 이 산 주인이 고라니가 있으니까 그 양반한테 전화해보고 안 까물까요? 물어보고. 물어보고 그래 와야 돼. 그래 와야 돼. 잘 커라. 부부의 땀이 이할이라면 자연은 8할. 자연과 함께 농사 짓는다는 마음으로 나눠 먹고 삽니다. 잘했다. 얼마나 좋고 귀한지 봄 두릅은 금이라고도 하죠. 우리는 뭐 요즘에 좀 어릴 때 그랬다는 것도 맛있고 술안주도 좋고 우리 선생님도 한 모타리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 자꾸만 산밭으로 갈밭게요. 이렇게 따면 돼. 이렇게 따면 한 모이 딱.
예쁘죠? 들어. 요만큼. 밭에서 저기 오늘 딴 거. 노릇노릇 생선구이까지 더해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은 봄 밥상을 차렸습니다. 아이고 시장카. 두릅 먹고 달롱게 부추 오늘 전부 밭에서 잡다가지고 잡사 보였죠. 이런 재미도 있네요 사니까. 예. 어허 이거 진짜. 이런 재미까지 있을 줄은 몰랐나 보네요. 맛있나? 꿀맛이나. 조그만 오두막이 있으니까 마음 한 구석은 좀 넉넉하죠. 그래서 저 뭐 우리 내 친구분들이 뭐 전화가 옵니다. 아주 부러운데. 누군가의 아들, 딸, 누군가의 부모로만 살아왔을 부부에게 황혼의 선물처럼 찾아온 인생 쉼터. 느긋한 걸음으로 5분이면 어디든 푸르게 넘실대는 바다가 있죠. 성큼성큼 몇 발짝만 떼도 제철 별미 손쉽게 구합니다. 이 조금 지나면 이제 여름 되면 녹아가지고 못 먹어요. 다시 1년을 기다려야 맛볼 수 있다는데 거친 물살이 대수겠습니까? 눈이 밝으니까 또 찾았다. 이번엔 어떤 보물이 숨어 있을까요? 이거 삭갓거든. 여기 삭갓거든. 고등 중에 제일 맛있는 거. 오늘의 1등 대왕비요. 어때? 나의 실력이. 엿되게 수고했어요. 40년 경력의 강태공 남편에게도 골리도는 별천지 세상. 왔다. 낚싯대 드리우기 무섭게 걸려들었습니다. 오늘의 마수거리는 바로 이 녀석. 망상합니다. 씨알 제법 굵죠. 행복이 뭐 별건가 싶습니다. 젊을 때는 애들 키운다고 정신없이 나이 흐르는 줄 모르고 문득 턱 들어보니까 제 나이가 이래 되었더라고요. 그때부터 미래에 대해서 막 생각을 하고 이랬으면 준비도 좀 하고 이랬을 건데 그때는 그래 하여튼 뭐 올 수 있다는 게 좋고 그 와이프하고 이게 의견이 맞아야 되는데 보통 보면 여성분들하고 안 연락하거든요. 우리 강씨는 좀 특이해서 이렇게 됐는데 낚시도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소박하게 채취도 할 수도 있고 뭐 입질 왔다 그래 돼야 되는 것이고 오늘은 망상의 천이네. 다음번엔 이 바다에서 또 무얼 건지게 될까요?